먼저 차례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3의 매력에서 원준영 역할을 맡은 서항주입니다. 추석 연휴가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시기에 아깝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맞춰봐야 되는데, 점점 어려운 건 없었고, 네. 아주 좋은 호흡이었습니다. 네. 우리 양동근 씨가 자유로운 분이라고 하면 정말 자유로운 분이시거든요. 네. 이 세상에 양동근 씨가 하면 자유로운 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성 씨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 씨는 우리 양동근 씨와의 남매가 어떠셨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워낙 양동근 선배님이랑 영지 선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양동근 선배님은 현장에서 되게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전에도 계속해서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뭐 연기를 하시는데 되게 디테일한 이야기들, 뭐 어떻게 생각해? 저도 막 놓치고 있었던 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네, 그래서 선배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훈지 선배님은 되게 친한 친언니 같은 언니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 보여야 되는데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내 스태프분들도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느끼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지 씨 좀 굉장히 속상하고 계시는데, 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오라버니께서 어제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던, 저는 작품만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영재에게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게 모르겠어요. 저 주라리의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만나면 항상 다른 얘기를 하죠. 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영재를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파트너가 후에 가서는 조금 돌아보니라겠지만, 지금은 영재가 되게 파트너인 것 같이 이렇게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영재가 사랑스럽고, 또 실제로도 배우 이속도 그렇고 캐릭터 영재 이속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혹은 캐릭터로도 신 안에서 철없이 굴거나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가지고, 제가 오늘 이 치장을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영재와 저의 케미가 준영 누나의 케미보다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여여 케미를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랑과 영재의 워맨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세상 차이가 나는데 그쪽에서 동갑이시잖아요. 촬영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은지 씨도 행복을 주는 사람을 위해 선택한 작품인데 이번 작품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성 씨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강준 씨와 첫 촬영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강준 씨가 굉장히 먼저 말을 편하게 놔야겠다, 그냥 좀 더 친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강준 씨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데 강준 씨가 먼저 와서 누나 말 편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고맙고, 그리고 그래서 첫 촬영 때부터 몇 번 촬영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수 씨가 그만한 사람 중에 편안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친근하게 다가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수 씨도 그렇고, 성준 씨도 그렇고. 성준 씨는 어떠십니까? 이수 씨와의 동갑내기고. 네. 아까 영재와의 캐릭터와
좀 누나가 비슷하다고 하긴 했는데 비슷한 면도 정말 많이 있지만 그 누나는 되게 섬세한 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3살 동생 이 나이 차이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친구처럼 친해지는 게 우리 작품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더니 누나 너무 오케이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렇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아예 느껴지지가 않나요? 뭐 보이기에는 원래 안 느껴지긴 했지만 너무 크게 웃으시 예, 그래서 아무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너무 친구 같고 또 촬영 끝나면 좋은 누나 같기도 하고 동료 같기도 하고 너무 좋게 촬영하고